이제부터 시작이야. 넌 성공해야 돼. 저 많은 빌딩 중에 네 이름으로 하나라도 가져야지, 정루나. 아니, 정루비. 재밌니? 무슨 말이야? 이제 슬슬 가면을 벗을 때도 됐는데. 웃기지 마. 웃겨. 넌 이게 지금 웃긴다고 느껴져? 유치하게 사람을 보내서 혼내주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오산이야. 그 정도로 되나? 차라리 죽여버렸어야지. 무슨 말 하는지 난 전혀 모르겠네. 왜 그러시나? 다음엔 날 죽여, 정문아. 그래야 네 앞길이 편할 테니까. 죽이라면 못 죽일 것 같아? 그러시겠지.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너의 가면을 처절하게, 끔찍하게 벗겨주지. 내가 왜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는 줄 알아? 궁금해서. 너의 그 장난이 어디까지 가는지 난 무지무지 궁금하거든. 그 전까지 실컷 즐겨. 가면 놀이.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. 떨리시나 보네요, 사모님. 내 말 새겨들어. 아니, 너희들 무슨 일 있었냐? 왜 그래? 아무 일도 아니에요. 아무 일도 아니긴. 아, 요트에서 물장난 좀 했어요. 네. 어? 물장난? 아이고, 그래. 재미나게 놀다 왔어요, 손자마마. 네, 할머니. 아, 죄송합니다. 뭐, 죄송하기는 어차피 저 피서 가는 거 대신 갔다 온 건데 뭐. 저희들 올라가서 쉴게요. 그래라. 그래,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푹 쉬어. 어른이나 애들이나 물은 다 좋아하는구만. 어머니, 우리도 요트 한번 타러 가실까요? 아우야, 난 차가워서 싫다. 이 날씨에 차갑긴요. 여보, 당신은 어때? 저도 싫어요. 형부, 나는 좋은데 나랑 같이 가요, 형부. 응? 아우, 저런 반푼이. 저게 지금 지가 할 소리야? 아이고, 주제도 모르고. 내 주제를 왜 몰라요, 사모님? 그냥 농담으로 한번 해봤어요. 응? 아유, 저 어쨌든 하여튼 밉상이야. 응? 아유. 어머니,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. 처제도 까내 하느라고 하는 건데. 아이고, 그 자네도 그 역성 좀 들지 말어, 배회장. 응. 아무리 반푼이라도 나설 때 안 나설 때 그 중심은 잡아야지. 그리고 자네 그 처제 소리 좀 빼. 아니, 저 사람이 어떻게 자네 처제인가? 아, 집사람 동생이면 처제죠, 어머니. 응? 아유, 예. 너는 어떠냐? 저 배회장 자꾸 처제 불렀었는데 너 괜찮아?